안녕하십니까. 저 진짜 야마데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식사하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고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뭐랄까, 제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 많이 진행을 하다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항상 가장 불만이었던 거는 얼굴이 비대칭으로 나와요. 항상 입술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찍고 있다고 느낌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게 각도 이 모양이 항상 틀려요. 그래서 제가 껌을 씹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쪽 어금니가 없는데, 어렸을 때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안 하고 계속 살아왔어요, 그동안. 임플란트 할 돈으로 맨날 이런 것만 사지기고, 정작 내 자신에겐 그렇게 소홀했던 거예요. 아까부터 그 껌을 씹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 어금니가 없으니까 한쪽으로만 씹어요, 음식을. 뭔 말인지 알죠? 한쪽으로 씹다 보니까는 이쪽 근육이 발달이 돼요. 이쪽 근육은 빈약해져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통통해요. 근데 여기는 삐쩍 이렇게 말랐어요. 게다가 제가 광대뼈까지 이렇게 있고 눈이 쩍 찢어지는 전형적인 몽골형 인간이라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잘 잡아요. 사진이 잘 받아요. 왜냐? 여기가 이렇게 근육질이고 여기 근육이 발달돼서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렇게 찍을 때는 여기가 이쪽으로 음식을 안 씹으니까 이쪽에 근육이 발달이 덜 돼가지고 여기가 되게 빈약해요. 그래서 그 광대뼈마저 더 도드라지고 더 날카로워 보여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음식을 제가 씹을 때 항상 무의식적으로 항상 이쪽으로만 씹어요. 그 원인이 이게 얼굴이 딱 이게 비대칭이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항상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따르게 나오고 느낌이. 그래서 항상 사진 찍을 때도 항상 이렇게 의식하고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찍는 편인데 임플란트를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이 부분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돈안 드는 방향 껌을 씹자. 음식을 안 씹는 쪽으로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음식을 안 먹는 대신 이쪽으로 껌을 씹으면은 이쪽 근육이 발달해서 이쪽 근육이랑 이쪽 근육이랑 이제 균형이 이루어져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입니다. 딱딱한 음식 같은 거는 항상 이빨 있는 쪽으로 씹어요. 이빨 없는 쪽으로 씹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뭐 부드러운 미음이나 스프 같은 거는 이쪽으로 먹을 수 있겠는데 뭐 치킨이나 뭐 삼겹살 이런 거는 뭐 이빨 없는 쪽으로 씹으면은 되게 그게 힘들어요. 이빨 있는 쪽에서 즐기면서 먹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쪽 근육이 좀 많이 덜 발달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한번 본인들도 한번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이 비대칭인가? 사진 찍을 때 항상 내가 이쪽 이미지하고 이쪽 이미지가 다르네? 그리고 항상 입술이 삐뚤어져서 나오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뭐 얼굴 비대칭 많이 검색을 했는데 검색하면은 뭐 원인은 뭐 결론은 뭐 지들 병원 오라 뭐 항상 그런 광고성 글들만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제 여기 병원도 아니고 뭐 여기 뭐뭐나 찾아오세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이틀째 지금 껌을 씹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는 나름대로 균형이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 안 쓰는 근육 쪽으로, 안 씹는, 평소에 음식 잘 안 씹는 쪽으로 껌 씹으면은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는 이빨이 잘 났다, 뭐 나는 항상 질겅질겅 양쪽으로 씻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입술이 똑바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안 나오고 항상 똑바로 찌르게 나오고 좌우 대칭이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당 안 되겠지만은 얼굴 비대칭인 분들 한번 껌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껌 씹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자, 진짜야만 돼. 맨날 뭐 이렇게 빈티지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그래도 뭐랄까 큰 주제는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